안녕하세요.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람들은 흔히들 성주운이라고 하죠. 맞아요. 성주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맞아요. 37, 47, 57 성주운 맞죠? 그 중에서도 38, 45, 48, 57세? 이렇게는 올해는 아주 좋은 운 때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운이 좋으니까 감나무 때 입을 벌린다? 아니겠죠?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꿈을 꿔왔고 내가 해왔던 걸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파고든다면 분명히 올해는 귀인도 따라들 거고 대박이 나는 그런 나이가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운이 좀 어떤지. 37의 운 때는 올해는 좋은 운 때예요. 특히나 올해는 내가 뭔가 도모하고 하고자 있는 일도 될 거고요. 올해는 증권을 만지셔도 돼요. 주식을 하셔도 됩니다. 37의 나이는. 네. 38의 나이는 올해는 귀인과 인연이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도 괜찮고 상당히 좋은 나이고 귀인이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남자분들은 45, 그럼 5수는 폐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올해 45세 나이는 폐수가 아니고요. 좋은 운대에 와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싶고 장사를 하는 데는 다른 데는 좀 더 부진해도 나는 더 잘 되는 그런 대박의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폐수라면은? 안 되는 나이가. 5의 숫자는 남자한테는 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수는 잘 안 되는 나이라고 하지만 올해 45세 나이는 폐수가 아닙니다. 48의 나이도 직장인들은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고요. 올해는 못 받았던 돈도 받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내가 잘 부진하던 사업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좋은 인연을 잘 만나고 대박의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8의 나이는 지금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잘 떨어지면은 금밭에 떨어질 거고 잘못하면 똥밭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48의 나이는 무서운 나이일 것이다. 좋으면서도 아주 나쁠 수도 있다. 그런 나이입니다. 이렇게 좀 대운이 들어오는 이 나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좀 그 대운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뭐 대운을 잡을 수 있는 나이들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빌리는 것도 괜찮아요. 교회를 다니신다면 열심히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해는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한 만큼의 어떤 소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 같은 데 찾아오셔도 또 조언도 드릴 수 있고 연초에 찾아오신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부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 간에 가까운 데 가셔서 그걸 사용하십시오.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경기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도 노력해야만이 좋아지는 거고요.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보겠다는데 대가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올해는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빚을 내기가 더 좋은 나이일 것이다 했으니까 진급하시는데 분명히 좋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